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뉴욕 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가 드디어 이제 드블라조 시장의 임기가 마지막이고 네. 새로운 뉴욕 시장이 이제 들어서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시안계인 앤드류 양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시안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뉴욕시장이 예비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뉴욕시장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있고 공화당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6월 22일 날 선거를 해서 각 당별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1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뉴욕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예비선거라고 하는데 그게 6월 20일에 있고 22일에 있고 그 다음에 6월 12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12일부터 20일까지는 조기 투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일날 못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은 우편, 그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6월 15일까지 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예비 선거일인 6월 22일까지 가시면 되고. 뉴욕 시장 선거에 지금 엄청 많이 후보들이 출마를 그러니까요. 해서. 민주당 후보만 16명. 공화당 후보 3명. 근데 이제 뉴욕은 민주당이 거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많이 했고, 이번 그래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는 사람이 뉴욕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선거에는 뉴욕시장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원장 선거,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 뉴욕시의원 보로장 선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합니다. 뽑을 게 많네요. 네. 그 뉴욕시의원 선거는 처음으로 한인님들이 이번에 한 5명 정도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한인들 그 하시는 분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가 세 번이 있는데 이미 두 번을 했어요. 지난 3일에 했고, 10일, 얼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뭐 바로 직전에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민주당 후보 토론회는 여론조사 결과 그 상위 5명. 순위 다섯 번째까지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그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미리 발표가 되잖아요. 하기 전에. 근데 좀 다양해요. 이게 지난 7일에 뉴욕원하고 그 입소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그 22% 1위를 했어요. 네. 역전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원래 앤드류 양이 계속 1위를 네, 하다가 네, 네, 네. 그때 처음으로 이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1위, 그다음에 앤드류 양이 16%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위를 했고 캐슬린 가르시아가 5%, 마야 와일리라는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인권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9%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이분하고 아, 한 분이 빠졌구나. 스카 스트링어까지 해서 다섯 명이 그 토론회를 했고, 근데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또 이거는 픽스 11 뉴스하고 에머슨 컬리지가 공동 조사한 조사인데 여기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 여전히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18%로 1위인데 2위가 앤드류 양 15%. 이번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스카 스트링어가 좀 뒤쪽으로 밀려 있었는데 15%가 돼서 앤드류 양하고 갔고 네. 3위가 캐슬린 가르시아가 8위고, 8%로 3위고, 그 다음에 마야 와일리가 뒤로 밀려서 4%.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1, 2위가 근데 중요해요. 그렇죠. 네, 과연 앤드류 양이 1위를 할 것이냐, 에릭 아담스 이 보로장이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네. 이 1위를 하고 있는 에릭 아담스 보로장의 스캔들이 하나 터졌어요. 오. 그래서 이게 한 언론이 갑자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 직전에 이게 언론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 그 나머지 네 명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공격의 대상이 되죠. 터진 게 뭐냐 하면 이 지금 그 아담스 보로장이 그 뉴욕 시민이 맞느냐. 이게 뉴욕 시장이니까 당연히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분이 그 여자친구가 뉴저지에 사는 거예요. 아. 근데 뉴저지에다가
본인하고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집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을 이 뉴저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지금 애덤스 보로장은 자기가 지금 당선이 되게 생겼는데 그쵸. 이게 터지니까 이걸 네. 수습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게 맞다. 나는 계속해서 브루클린에 살고 있고 이 뉴저지는 가끔 간다. 그래갖고 본인의 그 이지패스 기록까지 공개했어요. 내가 작년에 봐봐. 지금 뉴저지를 내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넌 게 한 10번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밖에 안 갔어 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날 토론회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 보로장이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네 집까지 공개한 거예요. 언론 기자들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 봐봐 내가 여기 거주하는 곳이야. 막 이렇게 공개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 보로홀에서 밤을 보낸 적이 많아. 막 이렇게 해서 수습은 하고 있는데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야, 힘드네요. 예, 예. 누가 봐도 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뉴저지에서 똑바로 얘기를 해라. 뉴저지 주민인지 뉴욕 주민인지 정확하게 해라. 지금 난리가 났죠. 그동안 이 그 애덤스 보로장이 앤드류 양 보고 오히려 너는 뉴욕커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한 게 뭐냐면 그 앤드류 양이 그 뭐지? 아마 별장인 것 같아요. 그게 뉴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는 다른 데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데 거의 있는 거 아니야? 넌 뉴욕커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앤드류 양이 그날 토론회에서 네가 지금 나를 뉴욕 아니라고 공격을 하더니 그런데 너는 심지어 너는 뉴저지에 살면서 나를 공격한 거야 이렇게 막 지금 그날 그래서 재밌었겠네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스캔들이 터졌고 앤드류 양이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뉴욕시 소방관들 노조라고 하죠 유니언에서 그 지지를 표명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앤드류 양이 2위로 떨어졌지만 지금 1위 하고 있는 애덤스 보로장의 스캔들이 터졌고 앤드류 양은 소방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앤드류 양 뉴욕 시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누구를 지지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투표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장이 좀 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블라주 시장이 계속 연일 그 이번에는 뉴욕시 그 투표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뉴욕 시장을 자기가 순위를 매겨서 1, 2, 3, 4, 5 해서 5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네.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보드를 하나 만들어갖고 베스트 뉴욕 시티 피자 토핑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8개 중에서 선택해서 고르는 장면까지 막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이트까지 만들어놔서 그거를 가서 막 하는데 막 투표하는데 1위가 페퍼로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선거도 투표도 어쨌든 홍보도 하고 네.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데 언론에서는 막 그러죠. 임기가 얼마 안 남더니만 드블라주 시장이 좀 우스운 짓거리를 많이 한다. 이제 피자까지 들고 나와서 네. 막 그런 걸 보여주고 막 그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드블라주 시장은 아시다시피 많은 조롱들을 받고 있고 네.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또 좋은 그 다음에 좋은 시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네. 조금 안전하고 좀 제대로 된 좀 우리 교육 관련해서 특히 그러니까요.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